치를 빼내고 나서 개옥이 혼맥이 안 들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고 미련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이 가중으로다가 산에 산탈 크고요 초상바람 너무 크다. 엄마, 네. 산에 산탈이 뭔지 알아? 산소먼지는 벌전이 있다 이 말이야. 황씨 가중이든 김씨 가중이든 산 윗대에서부터 내려오게 산소를 만진 것이 있고 마음의 환란도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혼자 견뎌낼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 이르십니다. 네. 이 말 알아들어요? 네. 삼두막의 부근아라비야. 부근전에서 들여다보니 불쌍하고 가련하게 이를 때가 없고 우리 자손아, 네. 너는 저 집이 좋느냐? 예. 사는 집이 좋냐고. 아, 예. 예. 아무 생각이 없지. 예. 저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네. 무엇을 인지를 조금 당하는데. 네. 도당의 부근님들 하나 받아서, 본양 산천의 부근님들 삼도당에서 하해를 받아. 네. 김씨가정에 황씨가정에 도당에서 그냥 바람쌈 죽이려고 죽이려고 안 죽여 안 죽여 바람께 노화를 나시고 안 죽여 서에서 그냥 바람쌈 세원을 가져주고 고쳐야 되느냐? 아이가야 멀쩡했던 내가 정식 병자한테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일상이 엄마라면 병원을 데려갔어야 돼. 아, 뭐 병원 수시로 이태원 했습니다. 어느 병원? 뭐 개요병원도 가서 청년의 병원도 갔었고. 정신과 아니면 내과 그런 거. 네, 정신과죠. 네, 정신과에 갔는데 네. 운명의 진단이 무엇이라 나왔더냐? 지금은 정신 지체로 판정났습니다. 정신 지체에 조현병이잖아. 조현병은 없어? 다른 병원도 다 틀리게 진단했어. 그래도 그 종목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은 15, 16살에는 어떠해야 하느냐? 아, 멀쩡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언제부터? 17살 때. 17살 때부터? 우리 자손 솔직히 감정 얘기할 수 있어? 예, 예, 예. 너 여기 왜 와 앉아 있는 거야? 몸이 안 좋아서. 예, 예. 몸이 안 좋지. 네. 그러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최선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예. 우리 자손이 한 번씩 옳은 말 할 때도 있고, 예. 정신도 앞전에 나갔을 때도 있지? 예. 그 한 가닥 남은 오른 정신줄에 끈을 잡고 예. 이 붓을 하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 진심을 담아서 예. 성수님전에서 부고 볼 때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내려놓지 마라 기죠. 예, 예. 아, 인생의 역장이 너무나도 커. 예, 내 살아온 날들이 눈물이고 예. 너무나도 한스러운 시절이 있다마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다가 네. 오늘 구청에 왔구나. 많은 성수님들 네. 안 받아서 네.
분양 산천의 문은 산바람에 제철을 가고 진상문을 고도를 가면서 내대자 마상에 올라 천안을 오려할 적에 역사라고 수산한 곳을 고도를 가고 오늘 이 가족 성물 내리겠고 도하러 간다 쉐! 맞고 나서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애가 하는 게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자네 친정 아버지? 아니, 얘 아빠. 아빠 얘기하는 거잖아. 처방 남편. 예, 그래서 제가 출신해가지고 제가 때려가지고 출신해가지고 응급실에 비치려가지고 머리 다 뽑아놨잖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새끼로는 한 네 새끼, 네 다섯이다 보니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맞나 서럽지. 이런 말할 수 없죠. 저는 진짜로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남한테 10원 안 떼어먹지도 않고 근데 너무나 인생이 억울해요. 가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예, 얘나 아빠 잘못 만나면 그때부터 막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더라. 때문에 남편 탓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방도 없고 내 사는 게 일부 종사가 안 되는데 팔자도 있다니까. 그러니 오늘은 구청에 서서 우리 엄마, 우리 사손남이 제대로 된 인성 갖추고 제대로 된 판단력으로 남은 여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상의 바람에 얽히고 설켜있는 조상의 고를 풀어서 우리 선왕님네들이 조상의 문 열어 탈이 없게끔 도와라 간다 수임. 뭐가 뭔데요? 아 그냥 저기 약이야 약. 약이야? 약. 약이니까 먹어. 약. 좋아지라고. 좋아지라고. 나도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줘. 예. 나 먹어볼까? 잘 드시네. 네 어찌 멀쩡한 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느냐. 네. 오늘 정성에서 빙의 테마 치료를 끝내고도 이 가정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고치는 상담 치료도 해야 되고 탈이 없게 도와서 신의 성수의 원력을 눈으로 보여드려! 아이고 어째 내가 우리 동생 이렇게 꼬집은 말이야. 언니야? 이모 되세요? 여기 이모? 어가 이렇게 고생이 많이 도대체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오롱이를 살려놓고 내가 죽었다만 왜 오롱이가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내가 이렇게 정신병자한테 나는 죽었지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던데 너도 보고 싶고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너를 보고 싶어서 불러 우리 딸도 네가 불러 안전한 주들아 엄청 속하더라. 언니죠? 여기 개옥씨 언니. 아이고 내가 우리 오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무서워해 생각했는데 난 우리 오기가 잘 살 줄 알았어. 너무나 바르고 고나서 어쩌면 네가 이렇게 됐니? 우리 이모 때문이 아니야. 우리 고영이의 이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언니 되시잖아. 우리 개옥씨의 언니. 우리 조카 살리려고 대신 죽었잖아. 사고로 머리 깨져 죽고. 하지마.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셨으니 잠깐 숨을 고르고 우리 이모님 우리 엄마의 몸에 개옥 씨 몸에 다른 존재가 또 있는지 우리 이모가 정신 집중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모님 우리 언니 되시는 분이야. 자 이 안에 엄마 개옥 씨 몸 안에 누가 있는지 언니가 일러줘서 도와줘야 돼. 개옥 씨를. 얘야. 어쩌면 내 팔자랑 내 발자랑 똑같으냐. 난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너무 고생 많이 키워서. 내가 자식을 내가 낳지는 않지만 나 아침마다 그때 내 자식처럼 뭐 똑같이 길렀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를 시어머니 되시는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 조항에 모셨어요? 아들이 신고 타면서? 예. 아이고 이런. 그런데 내가 네가 보고 싶어서 죽을라 할 때 올 때 처음으로 오라 해도 너는 가게가 두 개 한다고 손님 받아야 된다고 제때 보도 그때만 너무 서운했다. 시험하면 못 너무 서운했어. 그래서 네가 나를 손을 잡았을 때 내가 부딪힌 적이 있지. 그러셨구나. 내가 네 마음 착한 건 알지. 하지만 나는 너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 네. 조항에 시어머니가 앉아있을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우리 손주는 제작기를 못 가요. 그러니까 당 회향을 해야 돼. 오늘 이렇게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자리 만들어 드렸으니 하늘로 가실래요? 가야 되는데 제발 부탁. 최대한 제 좀 꼭 붙여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쟤를 낳을 때 내가 한 달간 내가 얘네 집에 해줘. 왔어. 내가 얘 밥 내주고 쌈바는 짓을 해주는데 어쩌면 쟤한테 소름병이 걸렸어. 나로 어르기도 불쌍하고 어르기 엄마도 너무너무 불쌍해. 어머니 정신 차리고 이제 제가 길 열어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야. 숨 한번 고르 쉬시고 마음 좀 편하게 드시고 시어머니 대답해 보고 자 이 안에 우리 시어머니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또 있을 거야. 우리 개옥 씨 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번 둘러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내다 얘야 며느리가 내가 아버지다. 그치. 아이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 언제부터 그... 오셨어 아버지? 언제부터 있었어? 나? 나 그전에 나 죽기 전에도 얘가 보고 싶어서 오라니까 한 번에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지. 얘야 나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앞서 누워있었으니 할 곳이 없구나. 해줄 수가 없어. 근데 호르기는 어쩌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도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사느라고 살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복이 많은지 주광 지쳐주고 다른 마나님 오셔가지고 7, 8년 동안 기저귀 탁 갈아주고 그렇게 팔자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나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늘 계속 이렇게 개옥 씨 몸에 계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아이고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저놈을 고쳐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안 편했구나. 고칠 능력이 안 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아들 놈은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았어. 너무나 난장판으로 살았어. 근데 우리 손자는 다른 분 또 다른 아이고. 분 다른 분이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엄마가 아이고. 치료가 깨끗이 끝나야 우리 아들을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얘야 뭐가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네가 공부 잘한 데가 내가 너 너무 맨날 잘한 것 같다. 나는 내 눈을 한쪽 안 보이더라도
어쩌면 네가 이렇게 됐니? 나는 네가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고 진짜로 그래서 너무 잘자를 잘하는데 어쩌면 그러냐? 너 작은 아버지 오빠하고 싸운다고 내가 노름을 좋아했지? 1등 시키기 싫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셔?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우리 호용이의 외할아버지네. 네. 그치, 외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낚시를 좋아해서 여름에도 낚시를 가지만 우리 계산에는 강이 온 사방에 펼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조상우셔.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시켰어. 근데 오기한테 맨날 바꿔주라고 지렁이 잡으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오기는 살생을 많이 했잖아. 네. 아버지 살생하면 안 돼. 나는 돼지도 많이 잡고 개도 많이 잡고 그랬지. 염소도 잡고 어제 개 잡는다고 밥 먹을 때 토끼도 잡고 않았어. 근데 내가 그래도 남한테 좋은 일만 했어. 왜 좋은 일만 했냐. 동네 사람들 죽으면 내가 염을 다 했거든. 아이고 염은 다 했어 내가. 잘 가셔야 또 배옥 씨가 정신을 차려야 손주도 정신을 차리고 손주도 똑바로 간수를 할 수가 있잖아. 아이고 내가 진짜로 10만 안 닿다 보내도 나도 무당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집안에 신 매력이 있지. 나도 구슬이 때문에 1년에 한 3번씩은 해. 그리고 내가 엄청 멋있던 집안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왜 절도 사람도 특히만 갔다 보따리 장수. 맞아요. 나는 절대 있잖아. 그냥 안 보내. 내가 없이 살았지만 내가 시비란미를 했다니까 시비란미를. 나는. 아 근데 무슨하게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아유. 딸이 말이요. 그냥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사주가 아빠가 여기 이렇게 와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보고 싶던 그녀는 내 산수애를 있잖아. 10년 넘고 안 왔어. 넘어도 그녀는 내가 보고 싶어. 사는 게 퍽퍽해서 못 갔으니까 아버지 오늘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새로 살 길을 트게끔 도와주셔. 이 가슴에 한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내가 없이 살아도 남한테는 해내라고 많이 했어. 특히 여몽은 다 했으니까 여몽 내가 화장까지 해주고 애를 고쳐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애도. 아버지! 왜? 내가 살쪄서 정신 없어서 그래! 이해를 해줘요. 살아서도 양아치고 죽어서도 양아치고 시장. 아이고 정신 없네. 개다! 아버지. 아버지. 나 성격 안 좋아요? 아주 시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엄마가 지금 판 벌렸어? 알잖아. 아이고 아버지 잠깐 멈추고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누가 있는지. 야 개옥씨 눈 떠. 개호 대단. 예. 개옥씨 아버지가 눈 뜨면 안 돼.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자 우리 엄마 어머니. 예. 개옥씨 정신 차려야 돼. 눈 떠. 개옥씨 내 눈을 봐. 개옥이가 보라고 아버지가 보지 말고. 자기야? 김개호? 아직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 저 손 좀 고치지 말까요? 아버지 와서 이렇게 진상 떠는데 시간이 없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야. 고쳐줘야지. 나대지 말고. 우리 옥이 엄청 불쌍하네요. 내가 그리고 엄청 굵직하게 생각했었거든? 나는 아빠가 와서 이러는 게 싫어. 아버지 날이야?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오. 내가 정신 차릴게. 어? 네. 지금 재고쳐야지. 엄마 한소리 하려고 지금 자리 만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릴게. 쉬울 거야. 네. 내가 조금씩 쉬울 거야. 살아서도 그 양반이 그 난리를 치더니 죽어서도 그래. 내가 원 풀어주고 한 풀어주고 듣고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어. 난 조금씩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귀신은 술에 안 취해. 어디서 하던 버릇을 나한테 해. 귀신이 술에 취하는 거 봤어? 신령이 술에 취하는 거 봤어? 나는 잘 몰라요. 어디서 엉까고서는 마음에 있는 거를 같이 묻어서 표현을 해.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내가 왜 많이 올 것 같아요? 자 다른 존재에게 자 아버지 잠깐 물러나고 안에 계시는 분
없으면은 나머지는 다 지금 다 뺄 거야. 누구야? 아휴, 오가. 누구야? 난 이 바로의 개수 오빠야. 아, 외삼촌? 우리 호호 아, 형의 네. 외삼촌. 개수다, 개수. 내가 20살 되던 해 죽었지. 머리가 박 대통령 맨쯤에 대통령 출마할 때 군도 나가. 말을 없고 입다가 말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머리가 깨졌지. 그래서 내가 너무 나는 노래를 잘했어. 원래 김씨 집안에 노래도 잘했지. 외삼촌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우리 호영이 외삼촌. 응? 아이고 내가 아니 이쪽 김씨 집안의 조상들은 애가 불쌍하다고 말은 그러면서 몸에 다 들어와 있는 건 뭐 어떤 복도야? 아이고. 어, 말로만 불쌍해? 아이고 근데 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 내가 다음 집에 와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안 줘. 근데 마음 착한 우리 오기만 주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아, 왜 여기 와서 그래? 그래. 우리 오기는 없어도 밥 잘 줘. 서봐. 우리 오기는 착해.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 오기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아이고. 여기 더 계시면 은 네. 조상이고 친인척도 없어. 나는 개혁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 같은 존재는 다 불사지로 죽일 수도 있어. 그래요, 갈게요. 제발 조용히 가야지. 네. 당신이 나대니까 지금 에이. 호영이 치료하는 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저 엄마 치료하자고 지금 니 난리 쳐. 당신 애도 배부르자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우리 여기 우리 여기도 고쳐집이 말이야. 우리 여기 아들. 호영이 좀 제발 고쳐주세요. 당신들이 없으면 고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빨리 가야지. 나 빨리 갈게요. 진나도를 떠는 거 나도 싫어. 예, 나 간다, 오가. 자, 잠깐만. 엄마, 네. 정신 차려봐.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 눈 떠, 엄마. 아, 진짜 카메라 꺼봐. 같아서 진짜. 김계호, 네? 앉아봐. 계옥 씨가 정신을 제발 좀 차려봐, 김계호. 계호. 예. 본인이 대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예. 정신, 김계호 씨. 예. 김계옥이 아니잖아. 퇴마하려고 할 거니까 길 갈라주게 계옥이 얘기하라고. 혼백이 나가 있는 거야? 김계옥이가? 아, 진짜 김계옥. 진짜 김계옥. 네. 나 계옥인데? 지쳐요! 당신이 그러면 응. 귀신을 빼내고 나서 계옥이 혼백이 안 들어와. 장난하지 마. 김계옥이 정신 차려라고. 어? 자, 김계옥 씨 정신 차려야 돼. 대답해봐. 예. 김계옥이 말, 다른 사람 말고 계옥이가 대답을 해야 돼. 나 지금 저 아들 고치기도 힘들어. 엄마가 진상 떨지마. 계옥이가 대답을 해야 돼. 지금 아버지, 언니, 외삼촌, 외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씩 길 갈라주려고 지금 눕히고 할 거니까 본인이 대답을 해야 혼백이 안 나가. 김계옥 씨 대답을 해봐. 네. 나 내라고 했는데 금방? 근데 왜 선생님 날 찌르고는 거야? 김계옥 씨. 네. 지금 본인이 계옥이야? 네. 난 진짜 개호기를 얘기하는 거야. 혼백에 나가면 혼이 비어있잖아. 개호기 혼은 몸에 박혀있어야지. 왜 조상들이 그거를 넘나들어서 그래. 그러면 귀신 빼는 게 내 임무면 개호기 혼백에 나가면 난 책임 안 져. 귀신만 빼주면 난 약속 지키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아,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건 고쳐주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개호기라며.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잖아. 말장난 까고 있잖아.
개욱씨, 개욱씨, 개욱이 대답하라고. 응? 개욱씨가 대답해보라고. 단 한 번만 개욱이가 대답하면 돼. 네. 대답했잖아요. 아버지 계속 계실 거예요? 응?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뺐잖아. 네. 그 아버지만 계속 이러고 있어. 응? 아, 누구야? 아빠야? 남편이야? 아빠야? 어? 물수건 갖고는 괜찮아? 물수건 좀 드릴게. 나? 오기 아버지인데 가긴 가야지.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진을 빼냐고. 호용이 안 고쳐져? 고쳐줘야지. 근데 못하겠어. 엄마가 지금 여기 이 날이 지금 있어서 아버지가 엄마 몸에 딸내미 몸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날 밤에 까? 못 가. 어? 하나 뺀데 이렇게 진을 뺀데 어느 제자가 해줘. 가보지 마. 어떻게 할까? 차리고. 어떻게 할까 아버지? 내가 맨날 술을 많이 먹으니까 정신 똑바를 날이 없어. 아까 들어올 때는 멀쩡했거든? 아버지 일부러 나 연맹이는 이유가 뭐야? 나 맨날 술 대두병 두 병씩 먹었어. 알아. 근데 아까 들어올 때 맨정신이었잖아. 나한테 연맹이는 건 호영이 치료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지 아버지. 그럼 여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갈 거야 갈 거야. 아니 여러분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호영이 손도 못 대고 있어. 이 아줌마 때문에. 어? 엄마라는 작자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서 새끼가 저질하게 났고 아버지라는 작자가 여기 처박혀서 이러고 사람 몇을 매이고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준 거. 안 그러면 그냥 다 불사지르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치료하면 끝나. 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데 한도 끝도 없어. 어떻게 그럼 모형이를 고칠 시간이 없어 나는. 어? 아버지 안 가면 말아야지 뭐. 여기 아니 계속... 아니요 나 갈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나 간다니까. 가긴 가. 응 갈 거요. 가긴 가. 응. 내가 정신 차리고 갈게. 아이고 그럼 술 먹지. 나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나도 정신 차릴 날이 없대. 갈게 금방. 근데 딱 한 가지 선생님한테 부탁했어. 이 상태로는 응.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없지 내가. 아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부탁을 해야지. 살아서 하던 개수작을 어디다가 해요? 아휴, 응? 갈게요. 야, 만만해 보이나 봐. 귀신도 예절을 지켜줄 때 대접받는 거야. 어? 아버지, 이거 누가 판벌려 줬을 것 같아? 어? 양심이 있으면 이 지랄을 하면 안 되지. 어? 아, 그건 나도 알죠. 아는데 이래?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까? 어? 아는데 내가 지금 술이 안 돼서 손을 고쳐야 되는데 예. 엄마 김계옥 X발 하나 때문에 지금 이마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제자가 힘들어서 포기하면 여기 계옥이 하나 고친 걸로 방송 나가면 되니까 어떻게 할까? 아니요 장난해 지금? 아니 아니 아니요 절대 아니 아니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릴게. 옆에 다른 분 있는 거 누구 있어? 남아있는 거 다 아까 내보냈는데 누가 남아 없어 없어 내가 끝이야. 아무도 없어 이제는? 없어 없어. 아휴 없어. 나만 가면 돼. 갈 거예요? 아니면 어. 내가 임의대로 빼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 하늘나라로 가야지. 하늘나라. 그래서 나는 오기한테 오면 밥 좀 못 먹을까 해서 왔어. 잠깐 우리 큰아들이 해줬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뭔지 몰라도 좀 제사 챙겨준다고 했어요. 개옥씨가 갈게 갈게. 우와 가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기분 좋구만 갈라니까. 그래 내가 너만 믿고 갈게. 내 밥 꼭 잘 차려줘야 된다. 알았다 가마. 난 오기 말을 믿고 가야지. 시간 몇 분 남았어? 촬영 여기서 끝내면 끝내야지 뭐. 얼마나 있을까. 뭐 협조를 안 하는데 뭐하러 그래. 귀찮아. 나 금방 간다는데 그것도 못 참고 그래 선생님이. 아, 숨좀 들어. 그리고 내 기생이야? 아버지 비유 맞춰주고. 아니 아니야 나 금방 갈게. 씨발, 나 등지 밀어줘 봐. 주모인 줄 알아봐. 어. 갈 거야? 갈 거야 가. 나 금방 가. 금방 금방.
아, 좋소.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작정을 한 거야. 아버지. 왜 나 나갔는데 자꾸만 나한테 나가라는겨? 나 나갔는데 왜 자꾸만 나가라래? 그 선생님들 꽤나 즐기구만? 혼자 알아서 가고. 어우 나 못하겠어 나는. 본인도 개호기도 대답을 안 해. 뭐하러 해?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무슨 예의가 없어. 자손이 지금 저지경이 돼갖고 있는데 당신 판 걸렸어? 어? 아들 고치자고 손주 고치자고 이 난리 치고 있는데 참 세대도 너무한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뭘 그냥 계셔. 아이고 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고쳐주세요. 저도 이게 아직 안 되니까 이제 헬라도 뭐 할 수도 없고 술에 채가지고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내가 금방 정신 안 나갈 테니까. 아버지 내가 묻는 거야. 응. 제가 김기옥 씨의 부모님을 죽여야겠어요? 봉사활동 하자고 이러는데 영혼을 죽여야겠냐고. 내가 너무 강해서래. 너무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강해서 아니야. 내눈에 미추어. 나는 다 좋게 한이 없이 좋게 다 떠나서 하늘에 좋게 가야 죽어서 돈 닦아서 또 개욕실 살려주지 아버지가. 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면 너 어떻게 할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아버지 정말 개욕실 제가 도와주길 바랄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려고 그래요? 아니 나 나갈라 했는데 아직 술이 들깨서 그래요. 술이 들깨서. 그럼 깰 때까지 아니요. 집에 가세요. 아니요 나 금방 깰 것 같아. 내가 맨날 술을 매일 먹어서 그래. 하늘에 천운이 닿아서 이렇게 무교태마까지 해주는 판을 벌렸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시니까 더 불쌍한 사람 살려야지. 아휴 그러니까 살아서도 자손한테 그렇게 도와주는 거 없이 그러시더니 죽어서도 그러잖아. 어? 내가 당신한테 죽어서 하늘에서 돈 닦아서 마지막까지 개옥 씨한테 그나마 조그만 복이라도 내려주겠고 길 열어준다는데도 저렇게 제자를 갖고 놀아. 아, 물 좀 줘봐요. 나 정신 좀 차리게. 엄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금도 먹고 만난 적도 없는 당신의 자손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게 안 보여요? 미안하지요. 미안해. 아버지 입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지금 얘기하고 나가기 싫으면 여기서 접을게요. 아,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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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욱 씨한테 마지막 한 얘기 해주세요. 아버지로서 그래도 내가 엄청 우상 숭배했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잠시 너무나 괴롭히다가 하늘로 가면 하늘에서도 아버지 안 받아줘. 마지막 사과하고 법도대로 가야지만이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제자가 이렇게 회유를 시키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쳐내고 나서 부모도 개떡같이 지옥에 가 있으면 개옥 씨가 여기서 참 잘 살겠다. 그죠? 아이고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개혁 씨 몸에서 잘 나오셔야 호영이 고칠 기회가 또 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날만 아이고 아니요 빨리 끝내야죠. 선생님 드신 드신데 빨리 끝내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아까 네. 할머니 작은 할머니 셀프부터 다 친정 언니 그러니까 아버지 딸내미 까지 어릴 때 교통사 준 것까지 다 앞전에 나갔어요. 지금 아빠만 술 드셨다는 이유로 남아있잖아요. 아, 그냥 금방 갈게요, 갈게요. 손자 아프세요. 할아버지. 나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정신이 다 아프세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조상이 이렇게 진상을 떨고 앉아있는데? 몸이 끓었는지도 모르고 아프대잖아. 입으로 나오라고 할 때 그냥 몸을 던져서 나오면 제가 끌어당겨서 밖으로 빠진다. 아빠가 밧줄을 잡듯이 안 잡고 몸에 박혀있잖아. 아 나갈게요. 그냥 나가는 길이 어딘데 모른다고. 여기라고 보세요. 여기라고. 어 그래요? 끝까지 말. 내가 나갈게. 아이고 내가 나가면 된다만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손자 좀 살려주세요. 나 싫어. 나갑니다. 나 간다. 아가 가. 못한 걸 줘서. 아이고, 오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못 고치는 거 보고 가서 미안하다. 나 간다 간다. 오색 준비해. 김숙 씨 오색 준비하고 가. 야 아버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 고치는 여가 여러 명을 이렇게 고생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짜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내 손은 딱한 거지. 우리 고르기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옥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원하지 않아요. 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하면 입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거 아버지 옷이야. 잘 받아가세요. 예. 아버지 갑니다. 개혁씨 맞아요? 응? 개혁씨 맞냐고. 네? 마음이 어때? 편안해요, 지금. 여기 잘 왔다가 생각해. 아버지가 대답하지 말고. 나 아버지 아니라니까, 너네. 제가 꽃잎 마녀가 유명하다는 걸 제가 유튜브 보고 봤어요. 무슨 자세가 안 돼. 그거 안 하겠다는데 뭐. 어머니. 네. 솔루션 끝났어. 못 걷죠. 안 되겠어. 안 가는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해. 앉으세요. 가서. 여러 번 기회를 줘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멋있게 나한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멋진 솔루션을 주시는지 영광입니다. 나 뒤지라고 주신 뜨거운 오늘의 영광을 스태프들한테 바쳐요? 승화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의 영광을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 나 죽어. 시상식 때 하세요, 시상식 때. 나 진짜 꼴깍, 꼴깍. 넘어간다. 넘어간다. 자주 하는 낭송가 볼 넘어간다. 아버지가 노래도 잘하고 난봉꾼이었구만.
엄마 이건 신기 터는 거야. 예. 물리지 않는 신기가 있잖아요. 예. 신감 우리 아들한테도 가서 아들이 대신 신받는다고 한 거잖아. 예. 엄마 무당 아니에요. 내가 다 풀어야죠. 다 터는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예, 예. 편안한 마음으로 자 갑시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빠는 안 좋아. 안 좋아해 저는. 원래 안 좋아했어요. 내가 맨날 우리 아버지. 때려서? 예,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아, 그래도. 아, 나 아버지 싫어. 오늘 예. 이거 불리지 않는 신 대신 할머니 옛날에 이 집에 신을 받았다가 엎었던 사람이 있고 애기들 동자 동료 왕래 하는 거. 오늘 다 털은 거야 지금 엄마 마음이 개운해요? 예, 예. 솔직히 얘기해요. 진짜요? 내가 뭘 거짓말 시켜요? 나 거짓말 시킬 줄 몰라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쓰셨어. 내가 아니야 엄마 내가 좀 독하게 말하는 거 혹시라도 귀신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맨날 눈물 받다가 살아요.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네 있지 않을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거꾸로 팔찌 어떻게 똑바로 해. 네. 예. 선생님 제가 좀 어떻게 해. 네. 아니 괜찮아. 어, 네. 네. 호영아 네. 선생님 쳐다봐. 네. 저는, 네. 네. 무서워? 아니. 오늘 편안하게 노는 거야. 예. 네. 놀고 네. 너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예? 이 속에 하고 싶은 얘기. 아니 오늘 얘기 주면 안 돼 선생님한테? 아 지금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왜 할 말이 없지? 아, 모르겠어요. 이 안에 예. 딱 열받고 화나고 예. 내가 막 속상하고 이러한 예. 부분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욕해도 돼. 아니 없어요. 왜 없다고 단정을 짓까? 예. 응? 예. 분명히 있을 건데. 없어요. 없어? 예. 선생님 눈에 보이는데? 예.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손에 꼭 가리고 있어? 그냥. 응? 그냥. 예. 이유가 있는 건데. 예. 고고영이는 왜 선생님 눈 안 쳐다봐요? 아, 예, 아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 교감이. 예. 지금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네. 노력을 할 테니까 네. 호영이 춤추면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건 내림굿이 아니야. 예. 너 저번에 내림굿 했지. 예. 근데 제자 아니고 관심도 없잖아. 예. 그거 안 하게 해주는 거야. 예. 어? 예. 안 하게 해주니까 기분 좋지. 아 예. 어. 예.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다 털고 네.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낼 수 있어? 네네네 아니 성의껏 대답해야지. 아, 생각도 할머니, 안 하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없어? 선생님하고 예. 얘기를 또 하기 싫어?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 예예예요 예예예 네. 뭐 이렇게만 하니까 네. 속에 있는 거 다 풀고 아픈 거 고치고 네. 선생님 노력해볼게. 네. 응? 네. 근데 호영이가 조금만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될까? 아, 네. 이렇게 앞에 보고. 아, 예, 예. 아니, 너무 더럽고. 예, 예. 자, 예. 저기, 애기 옷하고 얘 동자를 먼저 받았다고 내린 곳에 하니까 이게 옳은 신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털고. 선생님 최선을 다할게. 호영아, 마음을. 호영아, 예. 다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예. 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별로 돼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네.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누구야?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모르겠어요. 얘기하기도 싫어? 예,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 아파야 정상이야. 예. 응? 잠깐 이제 끊을게요. 형이 눈만 감아봐, 살짝. 예. 눈 감아? 예. 눈 감고 있어. 뜨면 안 돼. 나 몰아줘. 가만히 있어. 자,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호영이 체면할 때도 안 걸렸어. 오, 예. 눈 뜨지 말고. 예, 예. 가만히 있어. 예. 냄새나서. 좋지? 예, 아니, 별로. 안 좋지? 예, 별로. 그러니까 네 안에 뭐가 있어. 예. 그지? 예. 가만히 눈 감고 있어. 마음 편안하게. 예.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 자, 한번 쳐봐. 가보세요. 가자. 모른다고 하지만 예.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도와주잖아요. 네. 호영이 예. 잠이 들지. 예. 조용히 깊은 잠에. 네. 지속적으로 아주 빈 시간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번엔 뭐 조상 왕래는 아까 내가 가볍게 선생님과 네. 엄마 몸에 깃들었던 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네. 우리 호영이 몸에 네. 이렇게 막 박혀있거나 깃들어 있을 만큼 네. 다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자아를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새생의 가능성에 너무 희박해요. 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생각 없이 예, 하는 거야? 예. 근데 계속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대. 노래한 거야? 예, 아니요. 노래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막 이렇게 뭐라 뭐라 아, 얘기하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한 네, 거야? 네, 선생님. 네. 마음은? 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했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영이 네. 이제 저 신 안 네. 모셔도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네. 약 먹고 수행하는 거 하자. 네. 응? 예. 괜찮지? 예. 그나마 아까 그거 하고 예. 복숭아 가지로 넘나드는 조상들 다 해처리 치듯이 가지를 다 쳤는데 우리 아이가 좀 치료를 잘 했으면 좋겠어. 약도 준비하고 병아! 예, 마지막 찌끄러기 다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조상이 왔다 갔다 안 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다음 구태야지 뭘 끝나. 조상은 손도 안 해? 우리 엄마는 뭐 대충 하는 줄 알아봐. 12그레 다 해야지. 군용 풀고 작두 타야 돼. 그 다음에 나 작두 타고. 다 해줘야지. 저거 엄마한테도 안 가고 아들한테 또 안 간 게 저것도 다 퇴송하는 거야. 이해하죠? 응. 퇴송이 뭔지 알지? 왜? 퇴송이 뭔지 알지? 바깥에 내보낸다는 거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저 이제 신랑 다 없애는 거니까 격식을 다 갖춰줘야지.
세마는 세마고 조상은 조상이고 태송은 태송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오늘 이곳은 테마 빙의 치료만이 아니라 태송꽃도 대면이라 조상의 바람도 노을록도 잠을 재워주고 몸 아픈 당신의 하우스도 거도를 간다. 올해 수전 맞은 애 자네는 몸에 칼이 들어오고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었던 그런 한 해야. 오늘 이 정성은 다름이 아니라 조상의 노을록을 잠을 재우고 물리자는 신의 가물을 꺾어서 태송으로다 대령이고 퇴마로다가 대령이구나. 신의 벌전 제쳐내고 조상의 바람잠 잠을 재워서 이 가정에 아홉수를 곱게 가게 도우고 장남자손의 맑은 정신을 최대한 찾아준다. 어찌하여 옳은 정신도 아닌데 저런 아이에게 신을 받아준다고 그렇게 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려운 과정에 금전으로다가도 목숨줄을 이었고 이렇게 오늘 태송을 또 대령하자니 일구둥신에서도 서글픈 마음이 있어. 여러 가지로 우리 제자들도 잘 들어. 오늘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아픔도 있는 것이요, 초상을 섬기지 않은 자손들의 펄전도 있고 끝까지 신을 섬기지 못한 죄도 윗대에서 내려오는구나.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김씨 가중에 황씨 장손이 분명하다. 성수님들 안 받아서 마녀 성수님들 거동하시어 금씨 가중에 물 막혀주고 장남의 자손 황씨 자손의 맑은 정신을 찾아오도록 하자!
하늘마나 태평소 불고 야 땅에 마나 시들음 잡던 장군님들이 아니더냐. 예. 정신 차려. 예. 자네 무당 아니고 우리 아들도 무당 아니야. 예예. 예. 어 신감을 높다고 다 제자더냐. 예. 허튼 공수 듣지 말고. 예. 허튼 점사 듣지도 말고. 예. 어 조상의 감물록 잘 섬기면서. 예. 십자가 안양 서 있는 황씨 가족 아니더냐. 김씨 가족 아니더냐. 예. 어 조상의 노을로 잘 눌러가면서 탈옥게 도와간다. 오시다. 아,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 자손도 성불이 빨라. 예. 어 매친아를 풀어가고 어 김씨 가중에 왕씨 가중에 액사라고 수선한 곳을 제쳐서 오시다. 어 탈이 없게 도원을 간다. 네, 내가 오늘같이 좋은 날 마상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고 그래. 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어찌 삼양장달에 출연만 하니 죽었느냐. 성업사! 김씨 기주 소원을 안에 들어 죽었네. 기주야 가슴에 매친한 불어가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라. 어 성수전에서 구보 보고 상표를 본다. 어 장남과 소원 어 하루가 다르게 맑은 정신 들겠군 도하러 갈 터이니 가슴에 매신한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수전에 와서 고하여라. 아 한이 많아서 울어. 아니 한도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 성불 내려주고 도하러 가시고 장군님들 하나시더 장군이 콧물 어떻게 할 거야? 더러워 죽겠어. 너무 매달려. 세균이 왔어? 아, 세균. 이 집에 장군님이 너무 좋아해. 샷다 준비되시면 인터뷰만. 근데 개운해요. 작두를 타고 나니까 확실히 개운해. 좋아. 많으셨어요. 이놀이 영천 제로제로 잘 받아서 내 혼야다 황씨 가중 김씨 가중에 가진의 소원만 열어.